일주일에 20세트를 할 때 얻는 근육을 100이라고 칩시다. 일주일에 단 한 세트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 손실이 날까요? 수학적으로 5 정도 얻을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 무려 14의 근육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300만 피트니스 유튜버인 제프 니폴드의 미니멀리스트 운동의 이론을 참고하여 만든 어썸 포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맥시멀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한 어썸 파빌 6주 프로그램을 보면 주 6회의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죠. 남들보다 많이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어가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매우 바쁜 날도 있고, 어떤 때는 주 4회밖에 운동을 못할 때도 있고, 하루에 30분도 채 운동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안감을 느끼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스트렝스 증가를 위해서라면 일주일에 단 한 세트만의 고중량 훈련이 대다수의 사람의 스트렝스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비대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부위당 단 10세트 내외의 훈련 양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30에서 60분 정도의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맥스로 운동했을 때 얻는 경험치를 100이라고 했을 때 단 한 세트만 하더라도 그 경험치의 64% 정도를 얻을 수 있고, 5에서 9세트만 하더라도 84% 정도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주 4회, 그리고 운동 시간은 50분 내외의 프로그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충분히 보답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스트렝스와 근비대 모두를 추구하는 파워빌딩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무게는 RPE 베이스로 진행됩니다. RPE를 여기서 설명드리면 영상이 좀 산으로 가야 해서 직접 검색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는 RPE 10이면 최고 강도, RPE 9면 1개 정도 여유, RPE 8이면 2개 정도 여유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엑셀 페이지 세 번째에 RPE를 바탕으로 한 무게를 찾는 표를 적어놓았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스쿼트와 벤치프레스는 하단 구간에서 반동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걸 금지시키는 목적으로 정지를 먼저 넣어서 진행합니다. 해당 RPE를 보시면 알겠지만 운동의 강도는 낮기 때문에 자세를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매우 가볍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첫날 운동을 한번 같이 보죠. 첫 번째 정지 스쿼트는 가볍게 그냥 자세 연습이라고 해주시는 겸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다음 컴프 스쿼트를 보겠습니다. 컴페티션 스쿼트인데 본인이 하이바를 하시면 하이바, 로우바를 하시면 로우바를 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첫날은 RPE 6.5의 강도로 7개를 해야 합니다. 무게에 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추정치인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쿼트 1RM이 100kg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RPE 차트로 갑니다. 그러면 7회 RPE 6.5는 72.3%입니다. 즉 내가 72.3kg로 7개 하는 정도의 강도가 RPE 6.5라는 겁니다. 막상 해보면 RPE 6.5가 쉽진 않을 겁니다. RPE에 대한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운동은 매주차 강도가 서서히 올라가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의 경우는 스트렝스성 훈련으로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스트렝스를 위해서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알아두면 좋은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운동할 때 쉬는 시간을 꼭 정하십시오. 사실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스트렝스를 위한 훈련이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쉬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머지 운동들은 대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운동인 만큼 쉬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운동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3대 운동은 널널하게 쉬고 나머지 운동에서 시간을 줄이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도 운동마다 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훈련의 퀄리티가 생명입니다. 운동에 세트 수도 종목도 많지 않은 미니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에 한 세트 한 세트에 정말 엄청난 집중력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대다수의 운동이 2세트면 끝나기 때문에 2세트에 모든 걸 쏟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RPE의 강도는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RPE7을 찾는 교육을 합니다. 수강생 중에 95%가 RPE7을 맞았을 때 보이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때요? 아, 너무 힘들어요. RPE7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정 RPE를 찾는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코어 운동을 빼먹지 마세요. 헬스 하는 사람 특 코어 운동 반함입니다. 여러분들, 코어 운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코어가 약점이 됩니다.
저도 사실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만 해도 코어가 강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확실히 코어 운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코어가 약점으로 자리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코어 운동을 3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운동 3개 꼭 빠져먹지 말고 꼭 하세요. 알겠죠? 스쿼트나 데드를 잘하기 위해서 따라하기 쉬운 코어 3종을 적어놨으니 꼭 빠짐없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그 운동 종목에 보면 포워드 프레스라고 있거든요. 그거 뭔지 제발 물어보지 마시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좋은 운동이라서 한번 찾아서 배워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뒤로 가기를 누르지 않은 감사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한 운동을 기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훈련에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쓰는 것입니다. 4주 동안 열심히 기록하시고 그 다음 4주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은 분명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파이팅! 저는 노래 들으면서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인 이걸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에어팟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 제발 부탁인데 에어! 왜! 왜라니까! 왜라고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